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2월 2일 날 대법원 제3부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당연히 상가 임차인이고요. 피고는 상가 임대인 건물주입니다. 판결 내용을 보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7,167만 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2월 2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했고요. 소송 총 비용 중에서 70%는 피고인인 임대인이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30%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사건 개요를 보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소송까지 왔고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그 개요를 보니까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했죠. 그런데 상가 임대인인 B씨는 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겠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열흘 뒤에 다시 상가 임차인 A씨는 또 다른 신규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권리금 총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다시 임대인이 B씨에게 통보했죠. 그런데 이 임대인은 이번에도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임차인 A씨는 내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임대인인 건물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서 내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죠? 3심? 그러면 그 전에 1심과 2심에서 어떤 판결 나왔을까? 이걸 또 봐야겠죠? 그 판결 보기 전에 여러분이 잠깐 참고하실 거는 사안의 개요에서 앞서 제가 두 번째 임차인을 구했을 때 권리금 총액이 1억 1천만 원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 단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1심과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먼저 1심을 보니까 원고 일부 승소, 그러니까 임차인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피고,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권리금 전액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인정함.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고요. 같은 날이니까 아마 이 판결이 난 그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인정했다. 그 날짜 이후부터 계속 이제 이자가 붙는 거죠. 인정했는데 2심을 보니까 원심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나왔습니다. 피고의, 그러니까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똑같이 인정을 했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는 권리금 전액이 아니라 이 책임 제한을 하여 감액하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권리금 1억 1천만 원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일부는 임차인도 책임이 있으니까 다 받지 못하고 조금 감액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연 손해금도 1심에서는 같은 날부터라고 했지만 이 원심에서는
권리금 분할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누어서 그 날짜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심의 쟁점 뭐냐면 대부분의 이 판결 쟁점 뭐냐면 물론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상고했겠죠. 억울하니까. 자, 그러면 이 3심에서 쟁점은 첫 번째,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라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권리금 전액이 맞는 거냐 아니면 일정 부분 임차인에게 책임을 줘가지고 감액하는 게 맞는 거냐,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걸 판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권리금 회수 후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 법적 성질. 사실 이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좀 법적인 논리를 따지는 건데, 이게 임대인의 그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그 행위가 불법 행위인 거냐 아니면 불법 아니지만 그냥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냐, 이걸 따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닌 법정 책임으로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게 불법 행위였다면 조금 더 죄가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법정 책임으로 봤습니다. 이 법정 책임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자, 세 번째 쟁점은 사실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기, 그러니까 그 지연 손해금, 그러면 언제부터 이 임대인이 손해배상해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가지고 그 지연이 되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가, 그 기준 시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 책임의 성립 기준일. 앞서 1심에서는 같은 날이었고 판결한 원심에서는 이제 분할 지급한 그 약정 일자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인정했는데, 과연 그 기준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대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제3부 판결을 보니까 이 사건 번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고와 피고는 여기 이름은 제가 지웠습니다. 혹시나 개인정보 때문에. 물론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사건 번호 줘야 하면 다 나옵니다만 일단 제가 지웠습니다. 주문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금액, 그리고 이제 그 지연 손해금 그 기한 나와 있고요. 이자까지. 자, 첫 번째 그 쟁점이었던 과연 손해배상 금액을 권리금 총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 일정 책임 제한을 해서 조금 감액할 거냐, 그 부분인데,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서 책임 제한을 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상가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하고 체결했던 권리금 1억 1천만 원이 아니고 70%로 제한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7,100 얼마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1억 1천만 원의 70%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번째에 나와요. 자, 두 번째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과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인 거냐 아니면 법정 책임인 거냐. 근데 그건 법정 책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연 손해금 있잖아요.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거냐. 자, 여기에서 원심은 원고가 신규 임차인인 소외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계약금, 충도금, 잔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각 금액별 약정 지급일에 따라서 나누어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설명이 길죠. 이거는 말이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걸 쉽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조항을 보셔야 되는데,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호받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그러니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그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방해하는 행위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3호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사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 건물주가 임대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과 월세를 과하게 높게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방해하는 걸로 본다라는 거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것, 앞선 우리 소송 사례가 이런 경우겠죠. 자, 이럴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3항과 4항인데요.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이 3항과 4항이 거의 핵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소송 사례에서 보면 임차인은 두 번째로 구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1억 1천만 원으로 권리금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1억 1천만 원하고 그리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종료한 시점에 그때 권리금을 다시 산정해서 객관적으로 그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종료 시점의 권리금은 애초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그 권리금 이것보다 높게 나올 순 없을 거예요. 다 낮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감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례에서 보면 임차인이 물론 승소했지만 아쉬운 건 만약에 임대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1억 1천만 원 받았어요. 새로운 임차인에게. 근데 거절하면서 소송까지 갔고 결국 받는 건 1억 1천만 원이 아니고 7,100 얼마예요. 7,169만 얼마였죠? 근데 그것도 1억 1천만 원의 70%가 아니죠. 예. 이게 이제 종료 시점에 권리금을 산정해가지고 그 금액의 70%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아마 1억 한 200 얼마 될 텐데.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한 판결이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나 억울할 필요는 없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방해하면 그 책임을 지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런 판결 이후로 임대인분들이 과하게 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걸 방해하는 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받으려고 했던 그 금액 전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 손해배상 뭐 법적 근거 돼가지고 일정 책임자는 두는 거다. 70%. 그리고 이제 그 기준 금액도 원래 받기로 한 금액과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그때 시점 권리금을 다시 계산해가지고 둘 중에 낮은 거. 그러니까 그 낮은 거 기준 70%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사항을 보시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사할 수가. 그래서 이 사항을 보시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고 어떤 기준점을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판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 이게 이제 약칭인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법이 그 요건이나 배상 범위 및 소멸 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 책임, 특별하게 요건이나 배상 범위나 소멸 시효를 다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고 법정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앞선 그 사항에서 임대차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종료한 날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짜를 임대인의 어떤 지연 손해금, 지체 책임이 시작되는 그 기산점으로 본 거죠. 맞아, 어렵습니다만 저도 이 주문 보고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 금액은 7,167만 7,900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연 손해금, 이제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그 시점은 임대차 종료 다음 날인 2019년 12월 2일부터 발생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지연 이자, 이자율 계산할 때는 이제 민법과 그리고 이제 특례법 이걸 적용해가지고 구간을 나눴습니다. 2022년 7월 5일까지는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이제 지연 손해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임대인은. 그리고 이제 그 책임 제한을 두다 보니까 70%로 이 소송 총 비용도 7대 3으로 나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70%, 그리고 그 손해배상을 받을 임차인이 나머지 30%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 될 권리금 다 받지 못하고 거기다가 소송 비용까지 일부 부담하다 보니까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판례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책임이 명확하게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 이후로는 그래도 조금은 임대인이 이렇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액 기준과 언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적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소송까지 가셨다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각각의 입장에서 오늘 판결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